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가 한 판결인지 의심이 갔습니다.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수년간 합의돼서 만들어져서 이 강제징용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하급식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법원 조직법상. 물론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혀지겠지요. 그러나 소부의 판결도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판사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.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판결이 아니라 다시 조선 총독부 시대로 돌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 특히 이 판사의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분이 법률적으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사들과 달리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잘못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잡아지겠지만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